오늘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김세현 연구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앞서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해종합지수의 낙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보니까 현재는 한 1.5% 내외에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중국 쪽에서 안 좋은 얘기가 있었나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금요일날 악재가 있었는데요. 네네. 중국의 정치국 회의에서 주택은 주거용 뿐이다. 그리고 투기용이 아니다. 라는 좀 부동산 시장의 규제 기조를 살짝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거 그 오늘 네.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로 안 들리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부동산 그 관련 그 주식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동산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하락하고 있고 하지만 섹터별로 보면 통신, 에너지 그리고 음식료는 중국에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화웨이의 실적도 있었는데 소식이 네네, 있었는데 화웨이는 원래 상장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공개한 거죠. 상장을 안 했는데도 실적을 발표를 한 건가요? 네, 네. 예, 예. 굳이 왜 그랬냐? 그거는 네. 자신이 있다는 거죠. 화웨이 실적에 대해서 연구원이 네.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자, 화웨이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화웨이 네. 실적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9% 상승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39% 상승했고 그리고 영업 마진이 8%를 유지하고 있다. 그건 꽤 높은 거죠. 지금 작년에 화웨이만큼 굴곡이 심했던 기업이 있었을까 했는데도 네. 그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은 정말 잘한 거죠. 정말 견조했다고 보이는데 네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미국의 그런 그 사용 금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화웨이 통신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그 이제 숫자로 보인 겁니다. 네, 네. 미국과 같은 그런 사용 금지 입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캐나다하고 호주밖에 없고요. 네네, 그리고 네네. 나머지 유럽 국가, 아시아 국가들은 그 사용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의 가능성을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도 이제 열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노이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실적이 견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네. 추가적으로 실적을 공개하면서 화웨이 관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시장의 5G 장비를 이렇게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과거 화웨이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성장력이 보인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보인 거죠. 가이던스가 네. 긍정적으로. 네. 지난주에 화웨이 CEO가 그 CNBC랑 한 인터뷰도 보면요. 작년에 2018년에 매출이 천억 달러 정도 그 보였는데 2025년까지 2,500억 달러까지 2.5배 정도 5년 안에 이렇게 점프를 하겠다. 네. 이렇게 전망을 보이면서 정말 화웨이의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이게 통신 칩이나 통신 장비를 만들어 파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5G 얘기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쪽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시장에도 결코 나쁜 얘기는 아니고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이쪽 관련 장비들이 많이 팔렸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런 얘기들이 뭐 중국 쪽의 기술주라든가 관련 5G 관련주라든가 이쪽으로는 매기가 형성이 되지는 않았나요? 오늘 통신 업종이 네. 그 중국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 뉴스를 분명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네. 하지만 상하이 종합지수는 하락폭을 하락폭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하락폭이 크긴 하잖아요. 네. 1.3% 정도 그렇죠. 하락하고 있으면 네. 차익 매물이 그래도 그 투자 심리가 조금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것을 아무리 어떤 각도에도 봐서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올랐다가 가장 큰 부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소식이 나오더라도 좀 차익 실현의 기회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좀 투자 심리를 많이 악화시킨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런 것 같아요.
규제를 한다라는 부분,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주식이 됐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식 금융시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통신 장비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